규빈홀리니. 네, 저는 오늘 막방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마일 목걸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정 가십시오. 네? 너가 뭔데 상관없이 신경쓰니까. 제가 유치원에서 짱입니다. 압니다.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유치원에서 짱을 먹고 있습니다.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장 선생님 나이 50. 울진이 완전 속물입니다. 유치원생부터 진주 먹거리를 밝히고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발을 유정이 형. 왜 유정이 형이한테 합니까? 생일 선물을 아직 못 골랐어. 미안해. 진짜로? 네. 고민 중이에요. 미안하다. 제가 보기엔 이건 제 이건 제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신규빈이 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신규빈이 저를 배신하고 원래 우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생일 모든 선물을 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제가 한순간에 까먹어버리고 저 혼자 선물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꽃보다도 나는 고라지. 그렇다고? 아닐걸? 나도 못했습니다. 아 진짜로? 너는 뭐 해줬었는데? 태엽이 형? 태엽이 형 미스트 선물해줬습니다. 미스트? 네, 체리 미스트. 아직까지도 네. 조금 남아있습니다.